안녕. 오늘은 INTJ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INTJ는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야.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는 성취감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 한번 예시 몇 가지를 들어볼까? 첫 번째 예시로 INTJ가 취업 준비를 할 때를 상상해보자. INTJ는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 목표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며 필요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데 매우 철저하겠지. 이렇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야만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거야. 두 번째로 INTJ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팀을 이끄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이를 통해 팀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때 비로소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지. 세 번째 예시로 INTJ가 개인적인 취미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상황을 상상해볼까? 이들은 단순히 취미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거야. 언어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성향이 있어. 완벽히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큰 도전에 도전할 준비가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완벽주의와 성취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INTJ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진 않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 이렇게 특정 성격 유형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이런 단편적인 특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명심해야 해.